오, 괜찮습니다. 나쁜 식으로 말하면 동네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꽃밭 진짜 이쁘네요. 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개방감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주변이 유독 공장 창고가 많습니다. 왜냐면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아, 이쪽에 오니까는 도로도 넓고요. 괜찮습니다. 청송 심씨인가요? 네. 아, 종친 오른쪽에 버스 종점 같죠? 네. 자, 7-11 지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유현리 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아, 다리를 건너가는구나. 아, 오, 괜찮습니다. 지금 정면에 집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네요. 지금 오른쪽으로 마을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 골든브릿지 힐 2018년에 조성한 타운하우스입니다. 향은 남 또는 남서향. 현재 약 40세대 입주해 있고요. 75에서 115평,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 외에 특이할 만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 지역은 공장 창고가 이렇게 밀집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근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가. 그래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뷰도 안 좋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시원한 느낌, 개방감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은 바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요 교회까지 딱 깔끔하게 마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왼쪽에 공장 창고 보이고 오른쪽에도 약간 비슷한 형식의 집들이 보입니다. 여기도 완전히 영구적인 주차장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차가 좀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좀 이쪽도 그리고 필지들이 다 쪼개져서 집들이 다 들어오면 세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마을이 아직은 조금 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나요? 도시가스 들어온 것 같죠? 네, 도시가스 맞습니다. 네. 앞쪽에 여기서 조경이 끊겼나 그게 좀 아쉬워요. 왜 이렇게 조경이 끊겼죠? 끝까지 하려면 하지. 기초 상태를 보면은 조금 연식이 있어 보여요. 네, 분양을 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쪽 땅도 지금 고르고 있는 거 보니까 조만간 어떤 작업이 있을 것 같고, 이쪽 뷰가 괜찮아요, 저는. 네, 이 뷰가 잠깐 볼까요? 뷰 앞에 큰 바위를 해서 내 땅이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요렇게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사실은 뭐 공장들이 쭉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방감은 좋습니다. 아직 단지 세팅이 덜 됐죠. 바닥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고 안전상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오면 아까 맨 처음에 들어왔던 입구죠. 네, 바로 옆에도 또 길이 있을까요? 아,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걸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입로에 이렇게 무슨 양탄자처럼 인도를 예쁘게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진입로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전원마을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특화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아까 올라온 요 진입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수도권 제2순환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소음 어떠세요? 뭐 거의 들리지 않죠? 네, 방음벽도 있고 저쪽 안쪽의 마을까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짜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은 훌륭한 진입로. 그렇다면 교통여건 전반은 어떨까요? 먼저 진입로에서 바로 이어진 6차선 황금 1로 아주 시원시원하죠? 여기서 김포 주변 고속도로는 물론이고요. 양천역 구례역까지도 바로 연결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버스 정류장이 요 다리 아래 있네요. 걸어서 7분, 약 500m. 아, 이 정도면 운동 삼아 너끈하죠. 또 마을과 딱 붙어있는 수도권 제2순환로, 아쉽게도 올라타려면 빙 돌아가야 합니다. 아래 검단 양촌 IC까지 9분, 3.7km. 그런데 양쪽으로 엄청 큰 산업단지들을 통과하죠. 이 주변 교통량 안 봐도 비디오네요. 7-11 한식 뷔페, 우리 마을의 유일한 인프라죠. 이 앞쪽 큰 길로 나오면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편의점 가는 길이 고급져서 나름 다닐만 하겠죠. 그 외 생활 인프라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요. 대형 인프라 여기 구례역 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12분, 4.7km. 이쪽에 이마트, 각종 상가, 병의원들 빠글빠글하죠. 그러나 주변이 온통 공창 지역이라 가는 길이 결코 순조롭진 않네요. 근데 단순히 거리만 놓고 보면 또 괜찮아. 거참 애매합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게 지금 바다인데 바다 어디냐? 영종도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 그 바다가 지금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좀 세네요. 확실히 저쪽 그 바다 쪽에서 밀려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진입로 바로 옆에 또 이런 길이 나 있는데 저쪽에 좀 막혀 있습니다. 이쪽을 무슨 공간으로 쓰는 모양이에요. 요 집을 좀 잘 보세요. 요 집 같은 경우는 앞에 전망이 막힐 것을 고려해서 요렇게 진입로 쪽으로 향을 뺐습니다. 요렇게 돌아 나오면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 꽃밭 진짜 이쁘네요. 이야, 저쪽에 네? 비닐하우스. 아무래도 지대가 낮다 보니까 요 앞라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로얄 자리 아닌가 싶은데요. 요런 식으로 해서 전망이 쭉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대지 정리가 안 된 게 좀 많이 아쉽죠. 말하자면 이게 동네 텃밭, 나쁜 식으로 말하면 동네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아쉬운 게 바로 이 내부 상태입니다. 분양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의 방치 수준이네요. 시행업자분들 경기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려나요? 그때까진 그냥 버티는 수밖에. 아이고, 참 신기합니다. 주변이 온통 대형 산업단지인데 딱 여기만 빠꼼하게 주택가라니. 덕분에 도로도 시원시원하고요, 고속도로까지 턱 밑에 딱 붙었습니다. 거기다 거의 호텔 레드카펫 수준의 멋진 단독 진입로 플러스 도시가스라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좀채 나무랄 데 없는 조건입니다만, 역시나 가장 우려스러운 건 주변이 온통 공장 창고라는 것. 밤 산책은 거의 쉽지 않아 보이고요, 가까운 인프라까지도 대형 트럭 사이에 껴서 위태위태하게 움직여야 할 운명입니다. 거기다 어쩌다 단지 내부는 저렇게 그냥 내팽개쳐놨는지. 이런 호불호가 참 얄궂게도 섞여있는 마을인 건 분명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